그대여 지금 힘이 드시나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렇게 높고 파란 하늘색도 조금 있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색만큼 맨날 변하는 거지요.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잠잘 수 없잖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어떻게든 치르고 지나는 것.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니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대와 나,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고달픔이 내 것이려니,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내 몫이려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화난 일도 나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대여, 지금 힘이 드시나요? 지금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어보세요. 맑은 공기로 심호흡해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지금 힘든 것은 더 좋은 것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대의 인생길에서 딛고 건너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세월을 이겨볼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 그대와 내가 살았던 세상이라고 함께 웃으며 추억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대여 용기를 가지세요. 땀방울 맺힌 이마 씻어줄 시원한 바람 두 팔로 안아보세요. 공짜인 공기 가슴 크게 벌리고 흡입하세요. 그 모두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제18편 1장 2장.